통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진짜 되는 거야? 응. 해볼래? 어. 용영 먼저 해볼래요? 옆에 앉아주실 수 있어요? 아니, 아니, 되게 괜찮긴 한데 괜찮으세요? 옆에 앉아도 돼요? 뭐야? 어? 집중했다. 이게 뭔데? 뭐 질문이나 뭐 해야 되나 그러면? 안녕하세요. 눈을 마주쳐도 대화하죠, 그럼? 맞아.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팅처럼 해? 아, 아까 소개팅? 안 되는데? 형님 귀 폭발하시네요. 이상형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 이상형이요? 네. 아니 장난이었던 건가? 저 진짜 아니 왜? 야! 제가 생각했을 때 착한 여자. 오 약간 그런 거 얼굴이랑 몸매가 착한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외향적인 건 거의 신경 안 써. 마음이 넓은 여자. 저 마음이 엄청 넓은 그런 거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왜 일할 때 네. 연락을 잘 못해요. 저도 그런데 좀 그런 걸 좀 이해를 좀 해줄 수 있는 마음이 넓은 그것만... 아 마음이 넓은 데도 중요한 거야? 네네네. 네. 아... 형님 근데 막 끝나고 나서 고백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상상하고 있는 거냐? 야 내가 지금 넌 줄 알아? 나 아까 진짜 깜짝 놀랐어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저 바로 DM 보내면 밤 여자니? 잘 맞겠네요. 네 여행 좋아하세요? 저 드라이브. 아 진짜요? 네. 저 옆좌석에서 노래 잘 트는 거 잘해요. 아 진짜요? 아 정말 너무 네가 더 나빠 임마. 나 두 번 나왔음 그래. 네가 제일 나빠 임마. 두 번 나왔음. 가실래요? 제주도. 제주도. 비행기. 잠깐 나도. 나도. 중등. 존나 맛있다. 사이버펑크인데. 오. 우와. 귀여워. 질문해봐. 뭔 질문을 해? 해봐. 삐삐삐 병신. 다시 말해봐. 아, 뭘 미안. 얼굴 보고 욕 먹고 싶어서 갑자기. 나도 마찬가지 하고 그거 참고 있어. 화났다. 화났다. 조심해라 너. 근데 미안한데 우리가 널 꼬시고 싶지 않아. 아니 꼬시라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하라는 거지. 질문. 가장 최근 연애는? 다음에 연애에 대해서 흥미가 없나 봐. 그치? 죽었어 갑자기. 연애 세포는 있긴 해요. 아니야 나 아까 전 만들면서 네. 약간 연애에 대한 얘기 했었어. 맞아. 얘기했어. 19금 얘기하자. 19금 너랑? 아, 진짜. 아니 29금? 어? 또 야한 얘기하는 게 싫더라고. 야한 얘기한다니까. 어? 아니 근데 우리끼리 무슨 야한 얘기를 해? 그러면 아까 이상형이 이상형이 뭔데? 이상형이 저기 뭐야 모든 걸 품어줄 수 있는데 나랑 말 통하는 남자. 아 모든 걸 품어줄 수 있는 그거 너무 그런데? 뭐 혹시 에이서? 캥거루 같은 남자. 아니 있는 거 아니지? 뭘 캥거루 같은 모든 걸 품어줘. 잘생긴 모든 걸 품어줄 수 있는. 잘생기면 좋지. 어 좋은 거지 잘생기면. 아, 그렇지 않습니까? 좋다. 솔직히 플러스지. 그치? 잘생기고 예쁘면. 그러니까. 오빠 힘내. 왜 우리 오빠 잘생겼는데? 그 통장이래. 우리 오빠래. 그렇게 됐다. 혹. 애기 우리 오빠. 아 애기. 애기야. 와 애기라니 수치스럽다. 아가라니. 가아가. 아 잠깐만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고 뭐. 아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삐삐야 내려와라 야. 어? 나 그거 보고 싶어. 사육감은 좀 있긴 해. 카람이랑 삐삐 족같은 데. 내가 이기지. 아 근데 내가 이길 것 같아. 어 근데 이건 인정해. 못 이김. 여기 못 이김. 대결하지 말자. 아 장난이야. 둘이 하세요. 둘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나가 뒤에서 몰래 봤어. 몰래 왜 몰래 보냐? 어? 대놓고 보던데? 맞죠. 저걸로 해봐. 아 좋아요. 와 진짜 삐삐야. 와 심하다 진짜. 와. 와 진짜 조밥 같다. 진짜 조밥 같다. 대단한데. 오. 와 조밥 같다. 와 진짜 조밥 같아요. 얼.
도전했어. 감사한다. 아이고 조카 잘했다. 어, 잘했다. 잘했다. 자 주시죠. 아 이거 아 이거 바로, 아니 아, 미안. 소모건 파트 아 미안 아 소모건 파트 아 미안 카라멜 씨 너무 진지하게 추는 게 문제야. 어? 조카 치면 족복 같아. 아니 이게 춤이 진짜 있는데? 와 쟤네 진심으로 쳐갖고 더 웃기다 씨. 그러니까 아주 진심으로 치고 아니 무슨 뭐 배틀 나갔냐고. 그러면 한 대 갈래? 이렇게 진지하게 쳐. 그만해. 아니. 쳤다 진짜. 쳤죠. 아니 그래도 명색이 족밥인데 족밥 같아야죠. 솔직히 너무 잘 쳤어요. 족밥이라기보다는 진짜 엮이기 싫은 사람. 클럽에서 이렇게 추고 좋다. 뭐야? 네, 잠깐만. 놀랍게도 놀란 사실 먼저 알아? 클럽에서 진짜 이렇게 추어. 어, 진심임.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아, 그렇구만. 그거야, 이거. 어떤 거? 아, 하나, 둘, 셋. 하! 아. 그 비트 아, 깔아주세요, 비트. 한번만 더, 파대. 이거 명절날 가족끼리 하기 좋은 거. 하나, 둘. 아니, 이거 예전에 수원 파티에서 접파시켰어. 근데 막 갑자기 누구 데리고 와. 하나 둘 셋 아이. 그 또 옆에 있자. 이리 와봐요. 하나 둘 셋 아이 이러고 다 같이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요즘 아. 진짜 나의 유일한 취미 먼저. 뭐? 이런 그 펍 재즈 펍 같은 데 가서 카람이 춤추는 거. 아니 진짜 나 저거. 아 야 카람이. 어. 뭐해? 나와. 가자 뭐? 그러면 이제 어. 뭐 어디 동물원? 동물 보러 가는 거거든 진짜. 나 부르면 그냥 어디든 동물원이야 거기가. 내가 있고 노래 나오면 동물원이야 거기. 야 재밌어. 재밌어? 일당 줘야 돼. 나 존나 열심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아는 노래 나오면 진짜 표정이 갑자기 이러거든. 그러면 갑자기 이랭들이 보고 어? 카라미 삘바 따로 어. 존나 집중해. 제가 또 어떤 춤을 줄까 이러고 싶은데. 나중에 홍대 공연 가면 되겠다. 아, 어. 안 되면 안 돼. 왜? 와이? 홍대 가면은 카라미가 자칫 우습게 보일 수 있어. 그러려고 가라고 했는데. 야 너는 얘를 아니, 우습게 지금. 카라미 예술가예요. 야 재즈 펴봐 그렇게 가. 아 행진 예술가 예술가. 예술가잖아. 중득. 아 힘들어. 아 이제 가야겠다. 그쵸? 아니 싫어. 이 방송 그냥 뭐. 오늘 딱히 방송에 비해서 너무 알찬데. 그러니까 그렇다. 나 이렇게까지 생각한 거 아니긴 하거든요. 다들 너무 감사하네요. 나 갑자기 육지적으로 힘들어. 와 다음 거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거기는 일단 역캠방이기 때문에. 어, 잠깐만 나도 갈래. 야! 아, 그것도 아프리카 역캠이야. 가나? 와. 누나 전 안 가요. 제주도 갈래요? 아 진짜? 진짜 아닌 척 하면서! 그건 좀 아니지! 진짜 아닌 척 하면서 혼자! 제주도에 호텔에 응. 제 친구들이 호텔? 많이 가고 있어. 호텔까지? 와 그거는 저기 저 가면 안 돼요 혼자? 혼자 여기 혼자 가면 안 돼요? 스포품 야무진데? 다민이 또 휴양지에서 또 인스타그램 살인 인스타그램 포즈야 이거? 사 그거 풀고 어, 알죠? 사. 뒷모습 사 왜 그렇게 웃어요? 너 진짜 족밥 같아 진짜. 너 너도 마찬가지야. 아까 전에 으이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멋있게 제주도 가려고. 진짜 족밥 같아. 야 나도 아는 사람 있어. 내 시청자 중에 한 명쯤 있겠지. 아니, 나도 마찬가지야. 난 진짜 족밥 아닌데 솔직히. 넌 뭐야? 그렇죠 여러분들. 저 뭐야? 아니 나 갑자기 억울해. 야 대충 듣. 근데 억울한 것 같아. 언니가 아니고 언니 에이씨. 뭐야? 너 못 때리는 줄 알아? 아니, 기분 좋아하는 게 얼마나 나 솔직히 순간 욱하긴 했어 표정이. 아유. 아 근데 아까 피디가 칭찬할 때 아까 이 표정 좀 있었어. 진짜 왜 자꾸 입술 먹어요? 대충고 약간 좀 번개 번개왕. 비살상 몽둥이. 아, 어이 비살상 몽둥이네. 그러다 시원찬 마도. 아 서늘한. 그게 뭔데 시원가? 서늘한 이감각 오랜만이. 존나 멋있어. 둘이 진짜 남매 같은 게 약간 그 칭찬할 때 그거 하는 것도 똑같고. 쟤랑 얘랑 비교하지 말았어. 진짜 기분 나빠. 진짜 기분 나쁜 거야. 시커멓잖아요 이 사람은. 너 하얗기만 하잖아. 그렇긴 해. 고마워. 나 일부러 태운 거야. 어, 원래 시커멓어. 어. 응? 야, 피부 하얀면 더 빨리 늙어? 야 그만 싸우랬지 이거 좋아 이씨 그만 싸우랬지 어? 나도 하얘 오빠. 그치 남이 좀 이쁘게 하고 넌 그냥 하얘.
넌 강하해. 사실 기분 별로 안 나. 어, 뭔가 막 진짜 막 삐까뻔뜩한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 솔직히 나도 똑같대. 그만 싸 그랬어. 혼나. 솔직히 먼저 시비 걸었어. 얘가 왜 진짜 그랬어? 전 다른 사람하고 비교 안 했는데. 어, 방금 지가 했죠? 지금 나 보고 까맣댔죠? 나랑 비교했죠? 그거 비교한 거죠? 하긴 했는데 다른 종족과 같은 종족과 비교했죠? 그게 뭔 개소녀하게. 야, 이거 맞으면 지옥으로 갈까 안 갈까?